잦은 두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 A씨. 두통이 발생하면 양쪽 머리가 맥박이 뛰듯이 쿵쿵거리면서 욱신거렸는데요. 심할 때는 구토를 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면 더 심해져 가만히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다름 아닌 편두통이었습니다. 편두통은 일상생활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두통과 구역, 구토와 같은 위장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단순히 머리의 한쪽에서 나타나는 두통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작년에 세계보건기구는 편두통을 모든 질환 중 여섯 번째로 흔하고 두 번째로 장애가 큰 질환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50세 이하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장애가 큰 질환입니다. 편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의 하나로 일반인의 약 10%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400만 내지 500만 명의 편두통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편두통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하지만 90% 이상의 환자에서 40세 이전에 발생하고 여성의 9%, 남성의 3%가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현재는 신경염증 가설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피 및 머리 안쪽 혈관에 분포하는 신경의 말단에서 특정 물질들이 방출되고 이 물질들이 혈관 확장,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두통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전적 또는 환경적 인자에 의해 편두통 발작에 대한 뇌의 역치, 즉 어떤 자극을 통증으로 인식하는 기준점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편두통 유발 인자의 자극 정도가 이 역치를 넘을 수 있게 되면 편두통 발작이 시작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조짐 또는 전조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조짐 증상은 편두통의 분류와 진단에 중요합니다. 조짐 증상은 시야의 일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주변이 반짝거리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때로는 언어장애나 한쪽 손발에 저린 증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두통은 보통 약한 강도로 시작되어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점차 심해진 후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약 50%의 편두통 발작이 욱신거리는 양상의 박동성 두통이지만 조이는 양상이나 터질 것 같은 양상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통은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 악화되며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구역과 구토가 있습니다. 또한 빛이나 소리에 노출되었을 때 두통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어둡고 조용한 곳에 있으려는 증상도 동반됩니다. 일부에서는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조짐 또는 전조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짐 증상은 시야의 일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주변이 반짝거리는 형태의 시각 조짐이 가장 흔하며 때로는 언어장애나 한쪽 손발이 저리는 감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두통의 치료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음에도 환자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편두통 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입니다. 과거에 편두통으로 치료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라도 다시 치료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편두통은 약물 치료로 호전할 수 있고 편두통이 시작된 후에라도 통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일회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병임을 이해하고 환자와 의사의 긴밀한 협조하에 장기적이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수면 등의 습관을 조절하고 편두통의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을 찾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급성기 편두통 치료는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편두통 증상이 시작되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 편두통이 있더라도 두통의 양상이 변화하거나 갑자기 다른 느낌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둘째, 고열, 목덜미의 뻣뻣함,
발진, 의식의 이상, 경련, 복시, 근력 약화, 감각 둔화, 어눌한 발음 등이 동반된 경우. 셋째,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에 두통. 넷째, 기침,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후에 두통. 다섯째, 50세 이후에 시작된 두통을 들 수 있습니다. 편두통 또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편두통을 오래 앓게 되면 진통제 복용 횟수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편두통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 중 생활습관 개선과 급성기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했음에도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거나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한 경우,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빈도가 잦은 경우에는 예방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두통 전문의들은 만성 편두통 환자이거나 편두통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이 심한 환자에겐 예방치료를 우선으로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방치료에 앞서 편두통 치료제를 얼마나 자주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 달에 9일 이상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예방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편두통 예방치료의 목적은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키고 편두통이 지속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적 치료는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없애고 편두통의 횟수를 줄이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방치료로 사용되는 약물에는 베타차단제, 항우울제, 칼슘통로차단제, 항경련제 등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월 15회 이상이거나 한 달에 8일 이상 3개월 지속된다면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 치료가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편두통의 가장 흔한 유발 요인으로 편두통 환자의 반 이상에게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냄새 역시 편두통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담배, 알코올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뿐 아니라 향수, 디퓨저, 향초 향기 같이 좋은 냄새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에 생활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수면은 편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민, 글루탐산염, 아스파탐,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음식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 피로 등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 긴장도를 낮추면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편두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1.5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편두통을 앓지 않나요? No, 아닙니다. 소아 편두통은 보통 8에서 10세에 처음 나타나는데 한 번 발생하면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말끔히 사라져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두통보다는 배가 아프다, 어지럽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두통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히 조절하면 얼마든지 두통을 완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편두통이 의심되면 전문가와 적절한 치료법을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약물을 복용하면서 만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두통은 매우 흔하면서도 장애가 심한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받는 환자는 전체 편두통 환자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편두통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잘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편두통이 의심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잘 치료받기를 권고드립니다.